귀여운 투성이지만 서열은 원탑. 아침마다 아침 인사 대신 한 소리 하는 이엔이 형아.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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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하게 생겼네. 자식 많이 컸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아이엔입니다. 제가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지금 한 세 달 만에 입어봤는데 교복이 좀 딱 맞아졌어요. 그만큼 제가 많이 큰 거겠죠? 네. 아휴, 아주 그냥 형들이 주접을 아주 그냥 아주 많이 떨어놨네. 이현아! 생일 축하한다! 이현아! 생일 축하한다! 아니 생일 안 돼요? 누가 생일 누구야? 야 엔지 다시. 아 미안. 다시. 아니 생일을 왜 축하해? 누가 아니지? 누구야 누구야? 졸업 축하한다 졸업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고 왜 나가고. 야 이현아 이현아 자연스러운 진행 부탁해. 오케이, 5초 뒤에 나갈게. 자 다시 갑니다. 테이크 2 액션. 아 형들이 이렇게 또 주접을 떨어놨네. 4 3 2 1 이현아! 졸업 축하한다! 축하한다! 졸업 축하한다!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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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가 벌써 졸업도 다 하고 다 컸네 다 컸어. 예나 형이 널 위해서 직접 다리 왔다. 거짓말 치실에 은하팀 누나가 다린 거 다 바꾸면 내가 아주 그냥. 야 멋있다 멋있다. 자 이제 졸업장 수혈식이 있겠습니다. 졸업장 수혈식이 있겠습니다. 졸업장을 수혈하겠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누군데요? 현진이요. 같은 학교의 8기 현진 선배님 아닙니까? 아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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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그 학교에서 꼰대라고 소문났다 화현진 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렇다고 치죠. 네 졸업장 성명 양정인. 2001년 2월 8일생 귀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지덕체를 갖추며 네?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잠시만 잠시만 이 있습니다. 아, 네.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갖고 와라. 성적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 떳떳한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야 나 네. 떳떳해. 네 넘어갈게요. 전 과정을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아 맞네. 그때 이제 이엔이가 제 졸업식에 와줬었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아 이혜야 대신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게 동급생처럼 이렇게 교복까지 갖춰 입고 이렇게 직접 축하해 주는 거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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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급생은 아니고 선생님. 아, 선생님 내가 이번 수업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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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찬이 형은 뭐죠? 교장 선생님. 야 학교 재단장님 막 이러고 이사장님 에이. 이사장님 아 어떤 게스트가 모셔져 있죠?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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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맞추는 거예요? 설마 진짜로? 와 놀토 이거 해보고 싶었어. 누가 부정행위라니까. 근본 없는 그런 행위 안 합니다. 저희는 진짜 줏대 있게 직접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아 네 개 있잖아. 나눠서 들을래? 그래 어 이 우리가 마지막 들을게. 좋아 좋아 그러면 나랑 이엔이 2인가? 어 형이 앞에 우리가 여기 여기 어, 두 번째 그래. 여기 세 번째 우리가 네 번째 오케이 가자 형이랑 내가 첫 번째 거? 어 첫 번째 어 잠시만요 어 다들 여기 아, 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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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이거 떼는 방법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 세대가 달라서 미안 우린 깠거든 이게 그 나이프로 자. 네 하면 됩니다 오케이 어,
Never let go. 야야 다 외워 다 나 다 했어. 오케이. 나 나 첫 번째 거 빼고 다 했어. 첫 번째 거 뭐야? 첫 번째 게 근데 나 무슨 무슨 가치라고 들려. 그냥 딱 들었는데. I know 고쳤을 가치도 없다는 거. 어 맞아 맞아 그건 거 같아. 고쳤을 가치가 없다고? I know 고쳤을 가치도 없단 걸 하지만 그녀와 달리 남녀 쉽게 놔줄 마음이 없거든 never let go. 오케이 이거 이현아 최종 정답을 썼어? 쓰고 있어. 그랬어? 아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아 안 들으려 했는데 들리도 so 나도. easy 하나 둘 셋 둘 하지만 그녀와 달리 남녀 쉽게 놔줄 마음이 없거든 never let go. 와이 오 마이 갓 PD님 피부에 아이고 와 큰일 났다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가사 하나라 쿠파 왕이 어? 나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No problem Yeah No problem 너무 빨랐네. 두 번째 거 마지막에 전술이고. 전술 맞지 전술. 전술. 이거 라이브로 봤을 때 전술이야 일단. 전술이야 정수라고 썼네. 그 세 번째 게 쿠파왕이야 쿠파왕. 쿠팡? 쿠파. 그 마리오이랑. 쿠파왕. 쿠팡파왕. Feel like a flow.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다. 첫 번째 거 뭐라고? 이번 일단. Feel like a flow. Feel like a flow. Feel. 플루 맞다. 플루. Feel like a flow 이거. 플루가. 그 독감이거든. 아, 독감이 플루. 맞아. 이 심해 내게 죄야. Feel like a dummy. 이번 동물의 말처럼 어디서 나타난 거니? 오케이 도전해 볼게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아 확실히. 일단 내가 볼 때 쿠팡은 전술은 맞아요. 확실한 것 같거든. 이번도 확실하고. 이번도 확실해? 응. 이번도 확실한 것 같아. 오케이. 오 어렵다. 너에게 난 너에게 들린 것 같은데. 아 근데 문맥상 너에게가 맞긴 해. 여기 심해 너에게 취해. 너에겐데? 아 너한 아니야 나 확신할 수 있어. 난 너한테다. 난 너한테다. 그래? 나도 내 집대를 지키겠어. 형 너에게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그 나는 그럼 너에게 4명 너한테 2명이야. 그러면 너에게 근데 너에게 아니면 난 퇴근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발표해볼게요. 오케이 여기 심해 너에게 취해야 Feel like a dummy 고급처럼 노랫말처럼 어디서 나타난 거니 아 어디가 그럼 다른 걸 다른 게 어떻게 너한테야? 설마 너한테예요? 아 아, 찬빈이 인포스터야! 제 기회 믿으세요. 아, 리그요. 아, 우리 형, 젊은 귀를 믿었어야 돼. 야, 너한테만 맞춰서 맞춘 거지? 어디 갔어? 내가 너한테 했지! 아, 맞아. 너한테구나. 야 이거 도전이야! 내가 들었을 땐 분명 너에게 버전이었어. 나도 너의 말들이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야, 아깝다. 야 미안하다. 아 알죠. 하드캐리 할 거예요. 하드캐리. 승민이 뭐 가사 다 알지 않을까?
제 제목대로 해도 돼요? 때려쳐 잠깐만. 아 알아? 때려쳐. 야 때려쳐 나 진짜 많이 근데 가수도 많이 들었거든요. 때려쳐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있네요? 저는 어렵다. 맞추면 숙소인데 오늘 승민이 숙소 가서 우는 건가? 와 진짜 너무해 진짜. 야 너가 우리를 대표하는 마이데이야. 내일 라디오 가서 말할 거 생겨서 좋아요. 할 수 있어. 때렸죠 처음부터 너의 마음은 내 거였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였어. 아 좋아요. 때렸죠 처음부터 너의 마음은 오케이 아홉 글자만 더 하면 돼. 예 일단 내가 아는 건 이게 다 때려쳐. 쌤 안녕히 주무세요. 이번에 그 처음부터 그 만남을 몰라본 이유 지워질 거야. 처음 본 날부터 어긋났던 걸 꼬오 요구할 거야. 꼬오 한 번 들을 수는 없지. 야 근데 이거 진짜 한 번만 더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어디야 막내 언탑 라이브 그러면 한 번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할게요. 그 중간에 쳐주긴 하네. 막내 언탑 우와오오오 온갖 귀여운 투성이지만 서열은 원탑. 아침마다 아침 인사 대신 한 소리 하는 니은이 형아. 이거 진짜 대단한 게 생겼네. 자식 많이 컸다. 연습생 때 학교 체육복 반바지 부산 소년 기억나냐? 아 걔 내 겨복 키웠잖아. 그때부터 깜찍했지 나를 쏙 빼 닮아 맞다 이제 이 아 뭐지? 아 좋습니다.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한번 들어봅시다. 아 어긋났던 그 끝에네. 야 어긋났던 걸 끝으로 가자. 용감한 거야. 어긋났던 그 끝을 연결한 거야 이거. 어? 오. 와. 처음 본 날부터 잠깐 왜 이렇게 시적이냐 가사가? 야 근데 이거 기억났어. 때려쳐가 내 연애를 때려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자꾸 연애 상담해서 그거 때려치라고 말하는 거 같아. 아 그래? 그 가사야. 내가 이 노래 많이 들었었거든? 근데 현진이 형 가사를 잘 못 해요. 나는 진짜 이 노래가 나를 잘 몰랐어. 아니 그, 이걸로 한번 가보자. 야 모래밭 위에 오 마이 갓 지워진 거야. 이건 진짜 몰랐다. 5만원 김승민 고기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아 그쵸 저 하늘로 뛰어요? 몰랐네. 오케이 자 하늘로 뛰는 거죠. 내가 저 하늘 말고 저 하늘 말고 아. 와 이거 어떻게 해? 찬이 형이요. 찬이 형이요. 찬이 형이 아무래도 연장자가 먼저 하는 게 꽉. 찬이 형이 진짜 멋있다. 됐습니다. Let's go. 시작. 시장. 끝난 거 아니야? 댄브야! 재밌겠다.
자, 예나 이제 이 든든한 형 등에 업혀라. 야, 업힐 수 있어, 업힐 수 있어? 어, 업힐 수 있어. 등이 어디? 야, 대신 손잡이가 업힐 수 있다. 손잡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야, 자리로만 묶어야 된다, 이렇게. 아, 자리로만 묶어야 된다. 접으려면 된다. 오케이, 아, 야, 야. 어, 오케이. This is the cue, brother. 어, 생각보다 편한데? 내 목소리가 아, 쉽네. 그냥 간 건데요? 실패. 자, 마지막 리노 합시다, 리노. 오케이. 리노. 아마 쳐야 돼? 아, 몇 차? 이게 있었네. 야, 정말 미쳤어. 이상해 보이는데. 야,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꽉 조이지 말고. 너무 위험한. Let's go! 아, 없어, 없어, 없어. 와, 야, 이것도 이태원 레이블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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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픈! 와, 이거 인정, 인정. 좋아, 오늘 운동 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야, 오늘 운동 끝이다. 이거 제목이다. 야, 얘가 제일 힘들었어. 얘가 괜찮냐? 야, 우리 졸업하는 어? 우리 예은이 받아오자. 아, 우리 예은이 그래. 손 덜어주면 안 되니까 형이 받아올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손 들고 열 사람 안 돼.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잠깐만. 아! 2만 원. 11만 원. 11만 원. 저는 이엔이에게 따라 신발을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신발을 하나 사주고 싶네요. 오. 저는 이엔이 작업을 위해 악기 내장 악기 하나 사줘요. 내장 제가 쓰기에. 이런 반전. 그럼 저는 그 한이가 사준 그 신발을 그 신발 끈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신발 끈 혹시 더러워지면은 괜찮다 괜찮다. 저는 괜찮아? 11만 원으로. 아, 저는 재료 비싼 재료를 사서 맛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주겠다. 제일 마음에 드는 답변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 11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 정도 사주고 싶습니다. 아,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별거 아니잖아. 아, 네, 저요. 저는 뭐 점심이나 함께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아, 소박하네요. 소박해요. 다 같이 중국집 갑시다. 아, 그때 거기 그때 거기로 가자. 네, 백만장 장면을 회상하며. 예아 졸업 축하해. 낮을 마음이 없어. Never let go. 때려쳐.
아기 뻥이 자꾸 크려고 하면 터지거든. 터지기 싫으면 졸업하지 말자 우리. 이현아, 넌 내 마음속에 영원한 동생이기 때문에 졸업하지 마. 아, 이현아, 너는 졸업하지 마라. 넌 졸업하면 안 돼. 이현이요? 이현이 졸업하면 안 돼. 아직 학교 많이 다녀야 되고 지금 졸업하기 너무 이른 것 같고. 진짜 정말 졸업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라고. 이현아, 그냥 고등학생으로 살아라. 졸업하면 죽어. 이현아, 맨날 5시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어디를 이제부터 안 가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현아. 형이랑 같이 갔던 거 기억 안 나니? 얼른 가야지. 이현아, 일어나. 등교해야지.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셨다. 돈 벌면 건물부터 사라고. 근데 이거 내가 네, 다섯, 여섯. 되게 뭔가 두근두근하게 만들 것 같아서.